안녕하세요. 테이스티 코리아 안젤라입니다. 포장하면 1인분을 더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포장을 했을 때 1인분을 주문하면 1인분을 더 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장 입장에서 이 숯불을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반찬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그걸 안 주는 대신 고기를 더 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닭갈비는 역시 이렇게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죠. 여기 닭갈비의 특징은 떡과 함께 구워준다는 건데요. 쫀득한 떡과 또 오동통한 닭다리살. 가평에 왔으니 역시 가평 잔막걸리로 시작해야겠죠? 고기는 한번 초벌을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금방 익는데요. 소스는 고추장 양념이 아니라 간장 베이스의 양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담백한 편이라 조금 자극적으로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바베큐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쌈으로 앙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제가 좋아하는 알파카를 보러 알파카 월드에 왔습니다. 줘야 돼요. 이 영상에서 제가 몇 번 환호성을 지르는지 한번 세보세요. 하나씩 줘, 하나씩. 만 원을 내면 알파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15분밖에 안 돼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알파카와 함께 소통할 때만큼은 너무 행복해서 돈이 아깝진 않답니다. 힘이 상당히 세. 자기도 해봐. 나 먹이 있어. 캄캄. 아, 아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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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 맛있었어? 이 엉덩이들. 자, 이렇게 알젤라 4호.